자, 79번은 One mid July day. 어느 7월 중순 날. I visited Inner Mongolia. 나는 내륙 몽골을 방문했고, There were endless fields of wildflowers. 끝없는 야생화들의 밭이 있었는데, of 1,000 species of wildflowers. 천여 종의 야생화들 중에 500 herbs, 500여 종의 야생화가, 그러면 herbs는 약초 할때 쓰는 거잖아. 풀이 are used, 사용이 됩니다. to make가 돼야 되는 거지. 그지? be used to make 하면은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이런 뜻이고. 만약에 be used to ing가 쓰이면, 그지? 요거는 뭐뭐에 익숙하다.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면 만드는 것에 익숙하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지. 뭐뭐에 익숙하다.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있다면 used to 동사 원형. 그지? 이게 쓰여서 요거는 뭐뭐 하곤 했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요세 가지를 구별할 줄 아느냐 하고 묻는 거야, 보통.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만드는 데 사용된다. 한약, 중국의 약을. 그래서 대략 80%의 중국의 약초가 are from this area, 이 지역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몽고의 텐트에서 머물렀고, 그 풀밭, around the tent 주변의 풀밭은 was a sea of forget-me-not, 물망초의 바다였다. 지금 물망초가 바다처럼 그지? 펼쳐져 있었고, though, 비록, different, 다르긴 했지만, from the ones. 그럼 여기서 the ones라는 건 the forget-me-not를 요셀수 있는 명사를 대신 받은 거겠지. I know, 내가 알고 있는 in Korea, 한국에서 알고 있던. 그럼 their leaves and stem, 그들의 잎과 줄기는 seem lean, 갸냘프고 and weak, 약해 보인다. Yet, 하지만 are as hard as wires, 강철만큼이나, 그렇지? 전선만큼이나 강하다. So this is to protect them, 이것은 그것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From the long, dry, cold and windy winter, 아주 길고 건조하고 춥고 바람 부는 겨울로부터. 그리고 to help, 돕기 위함이다. 그럼 요 to help랑 to protect는 병렬 구조로 그것들이 to survive, 살아남도록 through to the spring, 쭉 살아남아서 봄에 이르도록. The blue flower, 그 파란색 꽃은 is like, 무엇무엇과 같다. The dew of the star, 별들의 이슬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돼 있지. 오케이, 잘 풀었습니다. 79번은 1번.